Welcome to Juni Korean TV. This is live Korean class. Okay, let's get started. Are you ready? Okay. Today I prepared 설마 뭐뭐한 것은 아니겠죠? Don't tell me. Don't tell me. Blah blah. Don't tell me. Blah blah. Actually, literal transportation is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But we don't say like this. So. Liberal transportation is better. 설마 뭐뭐한 것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써봤는데요. 자, 사실 don't tell me 그러면 명령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해석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 표현 무대는 설마 뭐뭐라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직역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on't tell me, don't tell me, blah blah. Literal transportation is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But this is not common expression. So I want you to remember the second expression. 설마 뭐뭐한 것은 아니겠죠? Okay? 설마 뭐뭐한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don't remember it. 자, 이거를 직역하면요. 기억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직역은 너무 좀 직설적이지요. So, don't tell me you don't remember it. Means, 설마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Okay?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Don't tell me, blah blah, don't tell me something. Literal transportation is, blah blah, 라고,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But this is not a common expression, not natural. So I suggest you use a second one. 설마 뭐뭐한 것은 아니겠죠? 네, 이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don't remember it. 설마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If you talk with your friend, you can say 반말. So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그것을 또는 그걸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을 그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셔도 돼요.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자, 이거는 casual expression입니다. 반말이에요. 자, 이것도 써드릴게요. 오케이. 설마 그걸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네, 이렇게요. Okay, this is casual expression, 반말입니다. 설마 그걸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라 아니겠지입니다. 이거 반말로 쓰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다시 써드릴게요. 자, 반말로 쓴다는 거를 내내 존댓말로 썼네요. 자, 일단 다시 써드릴게요. 못하겠지? 아니겠지? 이렇게 조 아니고요. 아니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그걸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자, first example is don't tell me you don't remember it. 자, 이거는요, 존댓말, polite expression is you can see this PPT, this one. 설마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casual expression, 반말 is this one. 설마 그걸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그걸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This is 반말, 예, 반말 casual expression입니다. Second은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죠? Don't tell me you forgot. Don't tell me you forgot. 이거 직역하면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마 이거잖아요.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보통은 제발 잊어버린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죠? 뭐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지? 이제 반말도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지? 이렇게요. 자, 것은요. 건으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So, I mean, 것은 short form is 건. 네, 이렇게 되고요. 아까 그것을에서 그것을 short form is 그건. 그걸. 그걸.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줄임말 short form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설마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해서 그것을 short form is 그걸 and 것은 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그것을 그걸 줄여서 short form 사용하실 수 있고요. 것은 건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괜찮지요? 직역하지 마시고 의역이 훨씬 나은 영어 표현입니다. Don't tell me. 직역은 뭐뭐라고 말하지 마 이거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마 뭐뭐라는 건 아니겠죠? 라고 예,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Don't tell me you don't know. Don't tell me you don't know. 자, know 알다잖아요. 근데 don't know니까 모르다. 양원쌤 감사합니다. 네. Don't tell me you don't know.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예,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설마 블라블라로 하겠습니다.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또는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라고만 하셔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반말로 친구한테는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알았습니다. Are you following me? 네. 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으시지요? Don't tell me, blah blah. Don't tell me something. You can express two ways. The first one is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But this is not common expression, but you can use it depends on the situation. I think second one is better. 설마, 그것은 아니겠죠? Okay, so second one is literal, not literal transportation, but second one is better. Okay, so 설마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Don't tell me, don't remember it.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죠? Don't tell me you forgot. Okay,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Don't tell me you don't know.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또 지각했다는 건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were late again. 자, late이요. 물론 늦다라가 되는데요. late,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거. 뭐 be late, be late. 그러면 늦다지요. 근데 이게 이제 늦다가 다른 말로 또 지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too late, 늦다, 늦다 또는 지각하다 라고 하셔도 돼요. 늦다 지각하다 늦다 지각하다 too late too late 늦다 지각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각하다로 썼습니다. Don't tell me you are late again.
설마 또 지각했다는 건 아니겠죠? 지각 안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마 뭐뭐라는 건 아니겠죠? 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don't tell me라고 하면 약간 너무 부정어의 명령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 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두 번째 의역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Oh, don't tell me you are late again. 뭐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학교 보냈는데 돌아와서 뭐 차가 막혔다 어쨌다 이렇게 하면은 don't tell me you are late again. 엄마 마음은 그거잖아. 지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각했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거죠. I don't want to rain again, but it sounds like raining. So I can say, 설마 밖에 비 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Don't tell me it is raining outside. In that case, I don't want to rain again. Right? So don't tell me it is raining outside. 또는 뭐 눈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설마 밖에 눈 오고 있는 것은 써도 되고요. 네, 모이세스 어서 오세요. 눈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눈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비를 눈으로 바꿔볼게요. 아니겠지? 네, 반말로 쓰겠습니다. 설마 밖에 눈 오는 것은 아니겠지? Don't tell me it is snowing outside. 네, 이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네, 모세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Today's pattern is don't tell me blah blah. Don't tell me blah blah. 오늘 패턴이고요. 코리안 한국어로는요. 두 가지 있습니다. 모세스, don't tell me. You can use first expression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But this is not common expression. 네, 문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Don't tell me blah blah. Don't tell me blah blah. Literal transportation is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But I think second expression is better. 설마 뭐뭐인 것은 아니겠죠? 라고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더 natural expression, okay? Moses, did you understand what I mean? Don't tell me something. So in Korean, we use second expressions. First one is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This is of course right, but not that common. And this is, I think, this one is to say directly. So, second one, 설마 뭐뭐인 것은 아니겠죠? Okay? Second expression is better.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설마 그것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don't remember it. Don't tell me you don't remember it.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죠? Don't tell me you forgot. Don't tell me you forgot. 물론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죠? 여기에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이 더 적당하긴 해요. Don't tell me you don't know.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Don't tell me you don't know.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설마 또 지각했다는 건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are late again. Don't tell me you are late again.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설마 밖에 비 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 마음은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설마 밖에 비 오는 거는 아니겠죠?
설마 밖에 눈 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Don't tell me it is raining outside. Don't tell me it is snowing outside. Why? Because I'm worrying about driving. So maybe I don't want to raining or snowing. So in the case, we can say it like this. 설마 밖에 비 오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Don't tell me it is raining outside. Or don't tell me it is snowing outside. Because I don't like cold weather or slippery roads, right?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PPT는요. 이런 겁니다. 네, 보시면요. 자, 두 번째 PPT 넘겼습니다. 자, 패턴은 똑같아요. Don't tell me something. Don't tell me something. 만약에 뭐 친구가 또는 남편이 아내가 일을 굉장히 자주 그만두는 편이라면 또 일을 그만둘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일을 또 그만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만두다. quit. quit 하면 stop 뭐의 의미인데요. 자, 한번 써볼게요. quit. 어, of course 아니겠지 아니겠죠. is same but 아니겠지 is 반말. 오케이? 아까 설명했어요. 아니겠지. this one is 반말이에요. 이거는 반말. 네. 의미는 똑같아요. Meaning is same, but 아니겠지 is 반말. 아니겠지요 is 존댓말. Because you, 아니겠지요. So actually 아니겠지요 is correct. 아니겠지요 is correct, but too long. So we say 아니겠죠. 이렇게 써요. 네, 아니겠죠. 야,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겠지요. Of course, right. 아니겠지요. But we just use short form. 아니겠죠. 이렇게 써요. Okay. 아니겠지요 is correct. Actually, but not natural. Too long. So we just use short form. 아니겠죠. 아니겠죠. 이렇게 쓰고요. 엘사 아니겠지. 이거는 반말. So you can use this expression to your friends or elderly. Younger people, not elderly. 네, 그렇습니다. 자, quit 볼까요? quit. 자, quit은요. 뭐 그만두다. 중단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만두다로 한번 해 봤습니다. quit. quit, stop의 의미예요. quit means stop. So in Korean, 그만두다 또는 중단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Oh, don't tell me you quit your job again. For example, your spouse, your friends, your siblings quit their job too often. In the case, maybe you can say like this. Don't tell me you quit your job again.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요즘같이 일을 찾기 어려운 때는 일을 쉽게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Don't tell me you quit your job again. 네, 이렇게. 설마 일을 또 그만둔 것은 아니겠죠? 라는 말에는 일을 그만두면 안 되니까 일 그만두면 안 돼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So quit. quit. 네, stop의 의미이고요. In Korean, 그만두다 또는 중단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Don't tell me you quit your job aga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엘사. 아, 네네. 화초님 어서 오세요. 화초님 반갑습니다. 네, 엘사 있고요. 택 있고요. 아, 모이세스 있고요. 그리고 니콜라이. 그리고 하준 씨,
네. 자바네님 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그러셔야죠. 요즘은 정말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축복으로 알아야 될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일의 소중함을 참 많이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화초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하준 씨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패턴은요. Don't tell me something인데요. 이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직역을 하거든요. Don't tell me. 그러면 뒤에 오는 거, 이말 하지 마.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죠. 물론 틀린 거는 아닙니다. 사실 뭐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틀린 건 아닌데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직역보다는 의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예. 두 번째 표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마 뭐뭐라는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데요. 너무 강한 부정어가 돼버려요. 그리고 명령, 돈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잖아요. 근데 명령문인데도 불구하고 또 부정이에요. 그래서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고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살짝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어민들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일 때, 설마 이런 말은 아니겠지라고 마음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요. 두 번째 표현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설마 뭐뭐라는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요. 설마 일을 또 그만둔 것은 아니겠죠? 이거를 만약에 일또 그만뒀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해야죠. 강한 표현이 돼버리죠. 그런데 설마 일을 또 그만둔 건 아니겠죠? 라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이 일을 그만뒀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일을 그만뒀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결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설마 뭐뭐라는 것은 아니겠죠? 라고 해석하시는 게 100번 좋습니다. Don't tell me. 한국 사람들이 직역하기 쉬운 표현이거든요. 뒤에 뭐뭐라고 말하지 마.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자, Don't tell me you quit your job again. 뭐, 배우자가 일을 엄청 자주 그만두는 스타일이다. 근데 보아하니 일을 그만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두 번째 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네, 한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나 씨,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웰컴. 아, 강의 듣느라 늦으셨어요? 괜찮아요. 지금 오셔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나 씨는. 사실 지금 두 번째 PPT거든요. 네,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한나 씨, 새로 오셨으니까. Today's pattern is don't tell me. 블라블라. In Korean, you can use two expressions. The first one is "Don't tell me blah blah" means 네, 니콜라이 가세요. 태권도 배우러 가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니콜라이. 네, 내일 공부해요. 니콜라이, thank you.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바쁜데도 꼭 오시네요. 네, 니콜라이, thank you.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태권도 잘 배우세요. 니콜라이, 땡큐. 네, 고맙습니다. 안나 씨가 오셨어요, 방금. 자, today's pattern is don't tell me, blah blah. But yes, we can use two expressions. The first one is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And second one is 설마 뭐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But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It's a bit a strong expression. Okay? A bit strong expression. So I suggest you to use a second expression. 설마 뭐뭐라는 건 아니겠죠? Don't tell me blah blah. Literal transportation is the first one.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But this one is a bit strong expression. So,
Please use second. 설마 뭐뭐라는 것은 아니겠죠? This one is more natural, more polite, okay? More common expression. So, I want you to use the second expression. Okay. 설마 일을 그만둔 건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quit your job again.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엘사 우리 동생이지요, 동생. 엘사, I think you have a brother, sister, and younger brothers or sisters. So, if they eat all of cookies, in that case, you can say like this. 설마 그거 다 먹은 건 아니지? 네, 니콜라이 감사합니다. 자, 만약에 엘사가 동생들한테 이 말을 쓴다면 설마 그거 또는 뭐 이거 다 돼요? 다 먹은 건 아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동생들이니까, 그쵸? 네. 니콜라이 잘 가요. 내일 만나요. 오케이? Don't tell me you ate them all. 그쵸? 근데 이제 그... 네. 엘사가 제가 알기로는 형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런데 이제 먹을 거 갖고 가끔 싸우죠. 형제가 많은 집은 먹을 거 가지고 가끔 다투죠. So, if your brothers or younger brother, sisters ate all of cookies, in that case, you can use this expression. 설마 그거 다 먹은 건 아니지? Where is mine? 내 거 어딨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거 어딨어? 설마 그거 다 먹은 건 아니지?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Where is mine? Where is my cookies? Don't tell me you ate them all. 네. 이런 경우에도요. 그거 다 먹었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그거 다 먹었다고 말하지 마. 좀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그래서 설마 그거 다 먹은 건 아니지? 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on't tell me 이렇게 시작합니다. Don't tell me. You ate them all. 여기서 them은 cookies or candies, ice creams, blah blah. Okay? So, don't tell me you ate all ice cream. All.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Or if you have... 아, 그래요, 엘사? I always late to eat, so something no more for me, so bad. 맞아요, 맞아요. I understand your situation. 형제 자매가 많으면 먹을 게 잘 안 남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3남매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희는 딱 이렇게 분배를 잘 해주시기도 했고, 엄마가. 언니, 오빠가 항상 남겨주는 편이었어요. 되게 착한 언니, 오빠여서. 항상 제 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가지고 싸워본 적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언니 오빠가 엄청 착해요. 예, 그래서 많이 남겨주고 예, 먹을 거 가지고 마음이 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나 오빠도 그래요? 아하,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요. 예. If you guys have some siblings, yeah. This situation is very natural. Okay?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Don't tell me blah blah.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This is too strong expression and not natural. And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This one is literal expression, literal transportation. So, of course, This is correct, but I suggest you to use second. Don't tell me, blah, blah. 설마, 뭐뭐한 건 아니겠지? 뭐뭐겠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If you have boyfriend or girlfriend, she or he didn't reply my text. So, I'm worried about something about... So, in that case, you can say like this.
설마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have changed your mind.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Don't tell me you have changed your mind. 설마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겠죠? So you can use this expression to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문자하는 횟수부터 줄어들지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러거든요. 외국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Don't tell me you have changed your mind. For example, 뭐 많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뭐 girlfriend, boyfriend한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무슨 계획을 세워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아, 뭐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뭐 그런 경우에 안 가고 싶어서 핑계를 대면 Oh, don't tell me you have changed your mind.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중간 체크하겠습니다. 네, 댓글이 안 올라와서요. 엘사 있는 것 같고요. 한나 씨도 있는 거 확실하고요. 아바우테, 모이세스. 모이세스, 태, 하준 씨, Where are you? 네, 댓글이 안 달려요. 네, 화초님 감사합니다. 자바나님 계시고요. 우리 학생들 다 어디 갔어요? 하준 씨, 모이세스, 태, please leave comment. If you are still here, please leave comment. 자, 마음이 바뀌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Don't tell me you have changed your mind. 설마 마음이 변한 건 아니겠죠? 라는 표현입니다. Next, 설마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don't have a plan.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If you met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but he or she asked me, What are you doing now, today? So, in that case, you can say, 설마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don't have a plan. 네, 택 여기 있고요. How about Moises? 하준 씨, 어디 있나요?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Can you understand today's pattern? 오늘 패턴 쉬워요? 어려워요? 어때요? Please leave your opinion here. How about today's pattern? Is it easy to understand or is it difficult to understand? How about this pattern? Please leave a comment. 자, 저는 계속 설명 가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don't have a plan 까지 했고요. Don't tell me you are jealous. 자, jealous, 질투하다죠? 질투하다. 괜찮아요? 오케이, 택, yes. 엘사도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 모이세스는 I'm only son. I know, I know. 야야야. 오케이. 모이세스는 이제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only son means 외동 아들. 저는 외동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먹을 거 가지고 뭐 섭섭한 거는 없는 것 같으네요. 그쵸? 혼자니까. I'm a only son in Korean. 외동아들이에요. 네, 저는 외동아들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Moises. I'm a only son. 택은 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외동아들 아니죠? As I remember, you have an elder brother, right? So you are not an only son, 외동아들 아니고요. 모이세스는 네 알고 있었어요. 외동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먹을 거 가지고 싸워서 뭐 설마 그거 다 먹은 건 아니지? 이런 말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To be jealous 하면은요, 질투하다, be jealous, 질투하다거든요. 자, 형용사죠. 그래서 be 같이 써줘야 되죠.
be jealous. 이거 스펠링이 맞나요? 왜 갑자기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냥 쓸게요. be jealous. 질투하다. Moses have a lot of food because no one will eat just on him. 아, that's right. 그렇죠. 네, 외동아들, 외동딸. I'm only daughter. 그러면 저는 외동딸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이셋은 아들이니까 네, 외동아들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마 질투하는 건 아니죠? 것은 줄인 거고요. 그쵸? 것은, 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don't tell me you are jealous. Don't tell me you are jealous. 그래서 be jealous 하면은 질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be jealous, 질투하다 라는 게 되겠네요. be jealous, 질투하다. 아, 동생도 있어요? 아, 동생 있는 건 몰랐어요. 언젠가 형 얘기를 해서 형 있는 건 기억하는데 아, 동생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준 씨는 어때요? 하준 씨 동생 있어요? 아니면 How many siblings,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하준 씨? 하준 씨 얘기 좀 해주세요.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하준 씨는 어때요? 지금 우리 모이세스는 외동 아들이에요. He is only son, 외동 아들이고요. 엘사는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오시엘텍은 형 있고 동생 있고요. 우리 하준 씨는 어떤가요? 네, 일단 대답 듣는 동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Don't tell me. 설마 뭐뭔 건 아니겠죠? 오케이. 설마 일을 또 그만둔 것은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quit your job again. 설마 그거 다 먹은 건 아니죠? Don't tell me you ate them all. 설마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have changed your mind. 설마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don't have a plan. 이렇게 되고요. Don't tell me you are jealous. 설마 질투하는 건 아니죠? 라고 해석을 했고요. 예, 때에 따라서는 뭐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 또 가능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 해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낫습니다. 하준 씨가 대답을 안 달아주네요. 그런데 하준 씨 그 프로파일, 아니 그 뭐죠? 페이스북 사진을 보면 엄마하고 찍은 사진이 항상 혼자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잘 모르지만 하준 씨도 외동 아들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잘 모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PPT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뀌었나요? 아직인가요? 자, 첫 번째 PPT 한번 다시 보고요. 오 마이 갓.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아, 네, 바뀌죠? 바뀐 거 맞네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don't remember it. 설마 그것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것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죠? 하고요.
아까 한나 씨첫 번째 PPT 못봤지요? 이거첫 번째 PPT 예요, 지금. 네. 설마 그것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don't remember it. 쉬워요. 오늘 패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 한나 씨한테는요. 어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죠? Don't tell me you forgot. Don't tell me you forgot. 설마모르는건아니죠? Don't tell me you don't know. Don't tell me you don't know. 어하준씨가있긴있는데점만찍어주는거보니댓글을달상황이아닌것같습니다설마또지각했다는건아니겠죠 Don't tell me you were late again. Don't tell me you were late again. 자이런거였고요그다음에 Don't tell me you were late again 말고마지막거하나더보면요설마밖에비오고있는건아니겠죠 Don't tell me it is raining outside. 설마밖에눈오고있는건아니겠죠 Because I don't like snowing day. Snow. Don't tell me it is raining outside. 또는 Don't tell me it is snowing outside. 라고바꾸셔도되겠습니다그렇죠자오늘은조금쉬운단어로만했어요왜냐면너무어려워하실까봐 염려하는마음으로조금쉬운거했는데요자이게첫번째 PPT 였었고요말씀드린것처럼직역을하셔도상황에따라선좋습니다첫번째거뭐뭐라고말하지마 Don't tell me 직역하셔도괜찮습니다하지만두번째거설마뭐뭐인건아니겠죠의역의역도의역이훨씬좋은표현이긴합니다자그러면좋습니다지금제시간으로는요1시간1분이지나갔고요시작수업정식으로시작한설명시간이벌써40분정도가지났어요오케이오케이 So I already explained about today's pattern.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okay, feel free to ask me. Please leave your question here. Or if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yeah, feel free to ask me. I'm here. I'm ready to answer. I'm here to help you. Don't forget about that. I'm here. I'm ready to answer. So please leave your comment, your question. Okay, thank you so much.네질문있으면하시고요이해안되면얘기하시고요아니면문장만들어보겠습니다자우리문장같이만들어요